요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부산대학 이전은 합격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여당에서는 입학은 취소되었지만은 이사면허는 취소되라는 항목이 없다. 그래서 이사면허는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입학이 취소되는데 어떻게 자격이 없는데 자격 시험 친 거를 가지고 이사면허는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난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자는 거는 조국이가 어떻고 조민이가 어떻고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조국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공부했다.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안 해서 애를 먹였는데 어느 날 집에서 드럼을 치는데 그렇게 잘 치더라. 내가 그때 그 애가 취향에 맞게끔 그 애가 원하는 대로 보내줬으면은 얘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정답이죠. 근데 거기에 정답을 놔두고 다른 답을 찾아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스펙을 쌓아준다고 했고 그 스펙을 쌓은 걸 가지고 고려대학 또는 부산대학 이전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이사 면허 자격을 땄습니다. 옛날 말에 오냐오냐 키운 자식은 하렘이 상투 붙든다 했습니다. 하렘이 수염 잡고 얻는다 했습니다. 또 다른 말은 벼르득이 효자라 했습니다. 내가 처지가 안 되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낳아둔 그 자식들이 효자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민 씨가 부산대학 이전원에 합격 취소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손뼉을 치고 환호하는 그 아들 내미의 뺨을 때렸다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왜 뺨을 때렸을까요? 내 자식이 내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뺨을 때렸습니까? 안 그러면 나는 조국이나 정경심 씨 같은 능력이 없고 처지가 되지 못해서 내 자식한테 그런 호의를 베풀지 못했다는 걸 미안해서 자책하는 의미에서 자식의 뺨을 때는 겁니까? 아니 세상이 어떻게 돼서 범법행위 자체를 지원하고 옹호하고 어디다가 안중근 이사 같은 그런 역할로 그런 위상을 올리겠다는 그따위 소리를 하면서 내 자식들한테 뭐라고 가르칩니까? 어머니도 교육부에서 고교 학점제 이야기를 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교육부에서 고교 학점제니 수능이니 논술이니 하고 그렇게 입학 정책이 바뀔 때 그 당사자들이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부모들도 모르는 걸 자식들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일러주겠습니까? 선생이라고 다 합니까?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나는 조민 씨를 볼 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의 가진 자들의 아픔, 가진 사람들 부모를 부모로 둔 그 자식들의 아픔, 그거를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이 나쁩니까? 그렇게 만든 나라와 국가 행정, 부모, 학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아 일말에 눈심도 없고
성찰도 없는데 그 당사자, 실질적인 피해자인 그 당사자만 삿대질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서울대학 교수인 조국, 민정수석인 조국, 법무장관인 조국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조국으로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며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이며 얼마나 자식을 제 뜻대로 키우려고 했다가 낭패본 사람입니다. 그걸 사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의 말이 생각납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조국 정경심 씨뿐만 아니라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러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겁니다. 능력이 없고 자리를 부재 못해서 그만큼 원대로 한대로 못했을 뿐이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없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번에 조민 씨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가 행정 또는 교육 행정 또는 교육 과정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느냐. 말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하면서 사교육비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반만큼만 국가에서 지출을 하십시오. 그리고 교육의 질을 더 높이고 교육의 다양성을 더 확보해 주면 되는 거지. 말로만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을 이야기하면서 뒤로 돈이 엄청 들어가는 그 모습을 눈 질끈 감고 있으십니까? 적어도 성인들이라면은 어린 사람들, 커가는 사람들한테 당당할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되고 그 당당할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들이 요즘 애들 말하는 꼰대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꼰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너무 바른 말을 해서 경우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우리가 미안하고 불편할 정도로 곧이곧대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우리는 꼰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어른들이 바보같이 그 꼰대라는 말을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병신들입니다. 서울대학 교수,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이전에 한 사람의 어리석은 인간 조국 씨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의 일면을 보는 것들, 우리 사회 전체를 볼 수 있는 구멍을 보는 것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피해자인 조민 씨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